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롤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제키, 오늘의 이벤트는 젠그랩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보석이 나오는 중앙부로 이동합니다. 제키는 근거리 유닛이기 때문에 근거리에 접근해서 공격을 하도록 합니다. 한 명 처치. 지금 브록의 공격이, 그리고 니타의 공격으로 부활했습니다. 레드팀 보석 4개 앞서나가고 있고, 지금 한 개를 획득해서 지금 4-1인 상황입니다. 원거리에서 발리의 공격이 오고 있고, 3-3, 4-3 상황입니다. 니타가 오고 있고, 니타는 공격해서 터치합니다. 지금 5-3까지 앞서갑니다. 브록, 브록이 가까이 와서 도전이 있었고, 지금 니타가 다시 한번 보석을 하나 먹었다가 터치되는 모습입니다. 7-3으로 블루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8-3. 지금 모두가 파워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8개, 8-3까지 지금 승부가 블루팀한테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팀원들이 앞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지금 왜냐면 제가 8개나 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면에 나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8-9. 지금 레드팀이 먼저 10개를 달성을 해서 지금 15초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러면 지금 안 됩니다. 사실은 10-9. 블루팀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만 10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만 잘 수거했으면 이대로 승리합니다. 9초 전, 7초 남았습니다. 5초 전, 4초 전. 좋습니다. 매치 승리!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